She saw no more of the coin for some time. 한동안 그 동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Though she knew, 비록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That Joe could not help finding it in his pocket.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거기에서 그 동전을 발견하는 걸 피할 수는 없을. 그러니까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비록 알고 있었지만 동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his health kept poor. 조의 건강이 계속 안 좋았죠. 그래서 he came home at least every 10 days to be robbed. 적어도 열흘에 한 번은 와서 몸을 문질렀습니다. The sun swept around the horizon. 시간이 이제 계속 갑니다. Sweep around 하면은 주변을 쓸다는 말이죠. 이것도 멋진 표현이네요. 태양이 저 지평선, 수평선 주변을 쓸었습니다. Trailing 끌고 가면서 It's ropes of weeks and days 주들 그리고 날들의 그 옷자락을 끌면서 저 지평선 주변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멋지죠. One morning as Joe came in from work 어느 날 아침 조가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He found Miss May chopping wood Miss May가 나무를 패고 있는 것을 보았죠. Without a word 한마디 말도 없이 He took the axe 도끼를 받아들어서는 chopped a huge pile before he stopped 크게 쌓아놓은 것들을 팼습니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일을 그만두기 전에 많이 한 거죠. You ain't got no business chopping wood, and you know it. Ain't got no business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뭐뭐 할 자격이 없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Have no business, 뭐 ing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다는 걸 당신도 안다. How come? 왜 그렇지요? I've been chopping it for the last longest. For the last longest는 지난번까지 내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그것을 장작을 패왔는데 왜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I ain't blind. 내 장님 아니다. You're making feet for shoes. 앞에 나온 표현이죠. 아이를 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를 가졌잖소. Won't you be glad to have a little baby child죠? 어린 아이를 갖게 되어서 기쁜가요, 죠? You know that without asking me. 묻지 않아도 당신은 그거 알겠지. It's going to be a boy child and the very spirit of you. It is going to be a boy child. 그런 말이죠. 아마도 산의 아이일 거고 또 the very spirit of you는 꼭 닮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spirit이 뒤에도 나오는데 빼닮은 것이란 뜻이죠. 당신을 꼭 빼닮은 아이가 될 거예요. You reckon Miss May? 그렇게 생각하오 Miss May? Who else could it look like? 아니면 누구를 닮겠어요? 이 대목은 아직도 굉장한 긴장이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조의 심리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집스러운 오해라 그럴까요? 오해가 어떤 경우에는 달콤하기도 합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어거지 오해 이런 거를 하고 스스로 상심을 하면서 상대방의 가슴을 쥐어짜고 즐거워하는 의식적인 즐거움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상태 한마디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산이 좀될 필요는 있지 싶어요. 보면은 지금 어떤가요? 기간을 따져보면 슬레모스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나오죠? 앞에 3개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3개월이 지나서 미스가 조의 등을 마사지 중에 이제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전히 서먹서먹한 채로 여러 주들이 지난다고 되어 있고 또그 사이에 한 열흘 정도마다씩 와서 이제 문지르고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뒤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대목이 임신이 눈에 띄는 대목이니까
대개 임신이 눈에 띄는 게 이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상은 지나야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지금 뭐 시간이 사실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슬레몬스의 아이일 가능성을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조의 이야기일 텐데 여전히 두 남녀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거를 이런 대목에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지.